마찬가지로 뒤돌려치기 길게 갔는데 약간의 임팩트 느낌보다는 좀 팔로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갔어요. 공을 좀 밀어주는 효과가 좀 강조가 됐고, 자, 득점은 무난하게 만들어냈습니다. 한지훈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스트로크를 좀 깊게 깊게 잘 들어가는 그런 스트로크를 네.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선수 씁쓸한 표정인데요. 아, 그러게요. 오늘 황득희 선수가 1세트에 딱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. 네. 근데 오늘 그러면 출전을 했는데 한 큐도 못 잡아본 그런 상황이 됐네요. 자꾸 언급을 하시면 참 마음이 아파지는 그 대목입니다. 자, 옆 돌리기 참 잘 쳤습니다.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배치 상황은 괜찮은데 브릿지가 너무 불안하죠. 자, 옆 돌리기. 아, 그래도 아주 깔끔하게 잘 쳐냈습니다. 자,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한지은. 아, 참 브릿지가 상당히 불안했는데도 아주 깔끔하게 잘 쳐냈어요. 저렇게 큐끝을 들어 올리면은 커브가 좀 덜 나게 되거든요. 옆 돌리기 조금 예민한 두께이긴 해요. 오, 직접 노렸나요? 오, 네. 살짝 길었네요. 일목 족구가 내려오는 키스가 좀 무서웠기 때문에 직접 노린 걸까요? 아니면은 좀 내가 노린 두께보다 얇게 맞은 걸까요? 다시 한번 볼까요?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목 족구와 내공을 교차시키면서 길게 치는 형태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한지훈 선수는 아예 키스를 배제하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직접 봤던 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요. 네. 배제하고 직접 그쵸?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자, 김민아. 자, 스리뱅크 아주 좋게 서 있죠. 아, 정말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쪼개 놓습니다. 네. 지난 LPBA 챔피언십이 이제 단독 대회로 열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하루에 김민아 선수는 결승 오른 선수는 하루에 두 경기를 옆 돌리기 좋습니다. 좋아요. 김보기가 여기서 김민아와 함께 1세트처럼 여자 복식도 좀 단기간에 끝내버리면 아, 이거 오늘 재밌겠는데요. 이걸 또 한지은과 이유경은 또 막아야죠. 이 세트에서 분위기를 또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. 잡돌리기 대회전. 자, 시원하게 보내놨고요. 내공의 각도가 짧아지면 안 되죠. 아, 진짜 됩니다. 봤어요. 네, 오히려 길어져서 빠질 뻔했어요. 4대 3으로 앞서 나가는 NH노용카드 그린포스. 키스를 저 사이로 뺄지 앞으로 뺄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고 네. 사이 공간은 키스 빼고 갔을 여기서 때 여기서 득점. 일목 족구가 돌아오는 키스까지 생각을 해내야겠죠. 항상 이런 라인으로 보냈을 때 일목 족구와 내공은 교차하는 네. 지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죠. 두 공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저 키스는 내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타이밍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배치를 앞 돌리기 짧게죠. 자, 마지막 짧은가요? 괜찮죠. 3에서 4 라인이 부드럽게 네. 내려가는 걸 봤을 때에는 내공 스트로크가 워낙 부드러웠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가능하면 이제 원쿠션의 그 반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죠 본인이 뭐 반발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발에 당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앞돌리기 배치예요. 자,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데요. 자, 짧고 간결하게 보내줬는데 마지막 여기서는 아, 좋습니다. 좋네요.
농협이 잘 칩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확실히 농협팀은 그냥 보고 있으면 다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 보세요. 딱 여기서 이제 허리를 들어 올릴 때 보면, 그죠? 상체를 펼 때 보면은 일단 큐볼이 일목적고 멀리 있는 볼을 건드리고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. 그렇죠. 네. 네. 팔짱을 그대로 낀 채로 나왔네요. 그러네요. 마치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. 이건 뭐 서 있는 선수들은 다 팔짱 끼고 있고 안 붙어 있습니다. 네. 네. 작전 지시를 해야 되니까.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충분히 김민아 선수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저런 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게 일단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도저히 내가 못 해낼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스트로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죠. 네. 자, 원뱅크 내공과 일목적고의 키스 타이밍이 조금 있는 공이에요. 여기서 키스가 빠져야 되고요. 쫓아옵니다. 이거 또 한 번 들어갔어요. 기가 막히게 득점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돼 버렸어요. 끝났네요. 네. 저 이거 볼 진행되는 거 감상하느라고 이제 끝나 팔짱 끼고. 저걸 또 오늘 저거 마치 무슨 개그 프로 같지 않아요? 네, 좀 담당 PD가 좀 짓궂게 다시 잡아줬는데요. 네. 내공과 일목적고의 키스 타이밍이 있을 수밖에 없는 배치였고, 자, 맨 마지막에 여기서 키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보이진 않는데 살짝 난 거 같기도 하고 안 난 거 같기도 한데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. 네.